저는 사진 작가 이재균이라고 합니다. 전역을 하기 직전에 군대에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혼자 어떤 텅빈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아우성을 지를 때 이것이 과연 누군가의 귀에 들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처음 시작은 나의 외침이었지만 이것이 나만의 외침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외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는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모순점을 찾고 다시 한번 일깨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할 때 가장 크게 중점 뒀던 부분은 이 갤러리와 작품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이 공간이 되게 독특한 공간인데요. 지하 통로로 사용되었던 그런 것을 이제 갤러리로 변모시킨 장소입니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물리적으로 이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아우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이 장소에서 발현시킬지 고민을 해 보았는데, 여기 보시는 이 통로 안에 이제 나중에 연기가 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아우성, 작가가 말하는 또 제가 말하는 아우성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지나간 통로는 저 네모난 박스를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표출이 될수 있다고 저희는 기획을 했고, 또 그것을 작품을 보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막을 터뜨리다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게 연막도 한 번에 두 개를 터뜨리지 못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소방청에 신고를 하고 이제 터뜨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연막을 하나를 터뜨릴 때 40초가량밖에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40초 안에 모든 것을 클리어해야 돼요. 유연하기도 하고 컬러감도 짙고, 그리고 어떤 강한 인상을 남기기엔 충분한 소재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조금 더이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에피소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요.